민주당은 내일 사법농단 판사 탄핵 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인데요. 그런데 표결을 하루 앞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. 이 탄핵 당사자인 임성근 부장판사와 진실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. 이 사법부와 정치권이 뒤섞인 혼란 상황입니다. 정현우 기자입니다.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성근 부장판사가 만난 건 지난해 5월. 그런데 당시 임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하자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에서 탄핵이 거론되고 있다는 이유로 반려했다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. 대법원은 이 논란에 대해 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에게 정식으로 사표를 내진 않았다며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. 이에 대해 임 부장판사 측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해명을 정면 반박했습니다.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표 제출을 이해한다고 했다며 사표를 수리하면 탄핵 논의를 할 수 없어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사표 수리 여부는 대법원장이 알아서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했습니다. 임 부장판사의 반박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말을 아꼈습니다. 임성근 부장판사 면담을 두고 주장이 엇갈리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야당은 김명수 원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압박했습니다.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.